수유 후 트름은 엄마가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해요. 수유하는 동안 아기는 젖과 공기를 동시에 삼켜요. 수유하는 동안 공기를 많이 삼킨 아기는 수유가 끝나기도 전에 불편한 배부름을 느끼게 되고 수유가 끝난 후에도 표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기가 수유 중에 자주 불편해한다면 수유 중에 중간중간 트름을 꼭 시켜주세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에게는 굳이 트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큰 방귀를 끼고 불편한 배부름을 느끼고 수유 후에 몸을 굉장히 많이 꼬면서 불편해한다면 우리 아기에게는 꼭 트름이 필요하고 그렇게 트름하고 난 후에는 아기는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트름 자세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어깨 쪽으로 앉기, 마주보고 앉기, 허벅지 위에 앉히기, 아기가 앞을 보게 앉히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내 아기에게 가장 편한지 4가지를 모두 시도해 보세요. 부드럽게 만져주고 문질러주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트름을 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아주 약간 조금 더 세게 원할 수도 있어요. 어깨 쪽으로 앉는 자세는 생후 2달 미만의 아기들이 편안해하는 자세예요. 한 손으로 아기의 등 상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 쪽 엉덩이를 받치고 엄마의 허리를 숙여 아기를 윗가슴에 붙인 후 허리를 펴세요. 엄마가 허리를 뒤로 젖히고 아기를 잡았던 두 손을 바꾸어 아기를 얹은 쪽 팔로 아기의 종아리를 잡으세요.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어깨 쪽에 있도록 하고 소화기관이 있는 왼쪽 등을 살살 문지르거나 동동 두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자세는 구토가 잦은 아기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소화기관이 엄마의 가슴에 압박돼서 더 구토할 수 있거든요. 마주보고 앉는 자세는 신생아 때부터 4개월 아기들이 편안해하는 자세이고 아기띠를 한 자세와 비슷합니다. 수유 후에 아기를 트름시켜야 할 때 쿠션 위에서 할 수 있어요. 한 손으로 아기의 등 상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 쪽 엉덩이를 받치고 엄마의 사타구니 위에 아기의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아기 등 상부를 잡고 엄마의 가슴 쪽으로 붙여 아기의 고개가 약간 뒤로 젖혀지게 앉고 위아래로 아주 살살 움직여요. 아기가 신생아여서 몸무게가 가벼울 때는 일어서서 같은 자세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엄마, 제가 아직 트름이 미숙하고 잠이 미숙한데요. 속이 조금 불편하면 자꾸 잠이 안 들어요. 잠들었다 자꾸 깨요. 허벅지 위에 앉히는 자세는 개월수에 상관없이 엄마와 교감할 수 있는 자세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트름 자세입니다. 허벅지 위에 앉힐 때 엄마의 옆구리 쪽으로 안아주세요. 아기의 엉덩이를 잡고 엄마의 허벅지 제일 안쪽으로 앉히세요. 엄마의 팔이 아기의 등을 둘러 아기의 허벅지를 지지해줍니다. 아기의 몸이 엄마의 몸에 밀착되게 앉고 엄마가 자신의 몸을 아주 살살 움직이거나 아기의 등을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자, 아기를 또 트름시키는 바른 자세는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줘. 그리고 내가 여기 허벅지를 딱 잡아. 이 자세도 트름하기 되게 좋은 자세예요. 왜냐면 기도가 확 열리고 식도가 딱 열리죠. 근데 이거를 서서 해주는 건 너무 힘들잖아. 자, 이렇게 올려. 어이구, 살짝 살에 걸렸어. 요렇게. 근데 꼬리뼈가 요렇게 되면 안 돼. 엉덩이가 뒤에 빠지고 내가 여기 척추를 딱 받쳐준 상태에서. 편하죠, 표정. 편하죠. 표정이 너무 편하죠. 표정 엄청 편해요. 어릴 때는 엉덩이를 요렇게 놓고, 자, 내가 등으로, 이 팔뚝으로 등을 쭉 당겨. 어이구, 살에 걸렸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뒤로 제껴봐요. 요렇게 완전히 요렇게 완전히 일직선이 되고 고개가 뒤로 딱 제껴지게
여기 트름하기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 대신 이 팔뚝에 힘을 많이 줘서 등을 쫙 펴줘. 어이구 엄마 진짜야. 응? 근데 엄마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꼬리뼈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꼬리뼈가 너무 아파. 애기가 불편해. 트름이 잘 안 나와. 그래서 허벅지랑 여기를 딱 앉힌 다음에 내가 등을 쫙 펴도록 쫙 붙여줘. 허벅지 딱 잡아.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 트름을 잘해. 자, 고개 한번 이렇게 제껴봐요. 제끼기 싫어졌어요. 아기가 앞을 보게 하고 트름시키는 자세는 엄마들에게 매우 어색하지만 아기는 트름을 무척 잘할 거예요. 아기의 머리를 앞쪽 혹은 정면으로 보게 한 후 엄마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아기의 가슴과 턱 라인을 엄마의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세요. 아기의 등을 살살 문질러주세요. 아기가 구역질하는 모습 보셨어요? 아기는 왜 구역질을 할까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양수 속에 있으면서 공기가 아닌 많은 양의 액체를 먹었습니다. 출생 후 아기는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기의 폐 속에는 많은 액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구역질을 잘하는 것은 폐 속에 남아있는 액을 뱉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아기가 구역질을 할 때마다 뱉어낸 액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기의 구역질은 점차적으로 줄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턱을 이렇게 떠는 거 보셨어요? 아기들은 왜 턱을 떨까요? 아기가 울 때 아기를 안았을 때 턱 떠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신경계 쪽이 아직 미성숙해서 떨리는 것 뿐이니까 안심하세요. 곧 없어질 겁니다. 아기는 딸꾹질을 왜 할까요? 아기들이 딸꾹질을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아기가 딸꾹질을 많이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들은 숨을 쉴 때 사용하는 횡격막이 미숙해요. 갑자기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게 딸꾹질인데 생후 1년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딸꾹질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위가 팽창됐을 때 10분 정도 딸꾹질을 할 수 있는데 대개 기다리면 멈춥니다. 10분이 지나도록 딸꾹질을 계속한다면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기들은 주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자신의 체온 손실이 약간 발생했을 때 딸꾹질을 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봤을 때, 기저귀와 옷을 갈아입었을 때, 공기가 찰 때, 겨울철 외출 직후에, 목욕 후에, 트림 후에 딸꾹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멈춰요. 엄마가 보기 너무 안타깝다면 모자를 씌워주거나 이불로 감싸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모자 쓰는 거 싫어. 자, 그리고 엄마가 따뜻한 가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먹여도 돼요.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물을 먹이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기 입을 잠시 헹궈줄 일이 있거나 구토하느라 아기 입안이 더러워졌을 때 따뜻한 물 몇 모금은 먹어도 됩니다. 하루 아기의 총 섭취량이 700ml인데 100ml를 물을 먹는다면 영양이 매우 부족하겠죠?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서 10에서 2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은 안전해요. 젖을 잠시 빨려주셔도 딸꾹질이 멈출 수 있어요. 아기는 뇌신경의 하나인 미주신경의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도 딸꾹질을 자주 합니다. 아기의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
아무리 빨리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기 일쑤예요.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는 반면에 아기는 따구질을 귀찮아하지도 않고 따구질을 하다가도 고운이 잠들곤 해요. 엄마가 따구질을 멈춰주려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고 모자를 씌워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아기는 재채기를 왜 할까요? 신생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재채기를 여러 번 해요. 호흡기에 있던 과도한 점액들을 배출하는 보호반사입니다. 마치 성인들이 후춧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듯 우리 아기들의 빈번한 재채기는 코 속으로 들어가는 외부 입자나 먼지들을 코 밖으로 빼내줍니다. 아기는 코딱지가 있을 때도 햇볕에 노출됐을 때도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하는 아기들은 코 속에 코딱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